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29주 1일차입니다. 배를 보여드릴게요. 아,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이제 배가 크니까 발톱 깎는 것도 힘들고 하잖아요. 그래서 페디큐어 받으러 갈 거고요.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? 짧으면 한 3주에 한 번? 그 정도 받거든요. 아, 그리고 임신 중에도 받아도 된다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유튜브에서 그랬어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근데 저 내일은 안 해요. 혹시라도 이머전시 그런 응급 상황이 있으면 손에는 이제 산소포화도 뭐 그런 거 재는 것 때문에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안 하고 발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 페디큐어 받으러 가고 그리고 오늘은 산부인과도 가야 돼요. 오늘 정기 체크업 하는 날이기 때문에 가서 또 초음파도 보여드리고 할게요. Scan about 32 weeks to check babies. A little bit bigger than average. Okay. 아주 간단하게 초음파를 했는데 초음파 기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. 간단히 그냥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32주에 아기가 얼마나 큰지 뭐 그런 거를 잰대요. 정확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34주 크기라고 나와가지고 나 29주인데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 정도로 크면은 저 제왕절개 할 거라고 강력히 말할 겁니다. 아, 간지라. 간지라. 왜 핥아? 초코, 너 늑대야? 너 늑대같이 생겼어. 너 늑대야? 앉아. 옳지. 아이, 잘했어요. 오, 무섭게 생겼다, 초코.
초코 오늘 인사. 안녕. 하세요. 안녕. 초코 안녕.